보세요. 우리가 이제 자산, 그죠? 해봤죠. 부채. 여기서 알아봤잖아,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본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해드린 거는 이제 강의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그 시험에 대비해야 되죠. 우리 학원 강의는.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죠, 그죠? 이 위주로 강의를 또 이래 해야 하는 게 맞죠, 그죠? 시험이 이래 나오는데 이거 위주로 해서는 안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가미를 합니다만은 시험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항상 이제 이쪽 위주로 제가 꼭 시험에 나오는 부분 그 위주로 제가 강의를 하니까 고려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그 주택관리사 강의를 2회부터 했습니다. 2회 때부터 강의를 해왔으니까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주택 강의를, 관리사 쪽 강의를 오래 해왔으니까. 그뭐 시험에 어떤 문제 나왔던 유형이나 이런 거는 거의 다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꾸준하게 이제 이래 하시면 되니까, 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학원에 오시는 분들은, 결석하지 마시고, 복습 좀 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해를 했으면은, 이제 요건 좀 해서 따라오시면은, 우리 학원 강의가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됩니다. 두 달씩. 2개월 과정에서 반복하니까. 똑같은 걸또 반복해드립니다. 반복하니까. 물론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기본 과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면은 조금 이제 심화 과정이라 해서 조금 이제 좀 폭을 넓힙니다. 폭을 넓히고. 그리고 가면 좀또 응용 과정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제 기본 과정을 하면서도 조금 이제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렇게 좀 넓히고 이건 좀 이렇게 파생되는 거죠. 응용해서 풀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나갑니다. 고려하시고. 자산 부분은 이제 이해했잖아. 그죠? 부채도 아시겠죠. 그죠? 자본은 뭐냐? 우리 자본이라 하는 것은 이 자본 자체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 항상 이걸 측정해야 되죠. 자산을 측정하고 부채를 측정해서 자본을 알게 되죠. 그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그죠? 이 자본을 우리가 순자산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산은 총 자본이죠. 회사의 총 자본이죠. 이거는 우리가 순자본이죠. 순수한 자본. 뭐 순자본이다. 뭐 순자산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표현보다는 이 우리가 뭐 같은 말입니다만은 이 돈이 바로 자기 자본이죠. 우리 회사 내 돈이잖아요, 내 돈. 이거는 뭐죠? 타인 자본이죠. 빌려온 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죠? 총자본이죠. 예, 자산은 총자본, 부채는 타인자본, 자본은 자기자본이라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장부 재무제표에 표시를 할때 이렇게 이거 우리 재무상태표입니다, 그죠? 자산을 여기 표시하죠. 부채는 여기에다가 자본 이렇게. 자산이 100원이다. 부채가 30원. 자본은 70원입니다. 그죠? 이 금액은 이 자산 금액을 측정하고 부채 금액을 측정해서 요뺀 차이가 우리가 자본이라 합니다. 아시죠? 자본은 자기 자본은 70원이다.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자본은 70원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장부에 표시할 때 어떻게 분류할 거냐? 이 중에서는 주식을 발행한 돈 있겠죠, 그죠? 예, 자본금. 이거는 말하면 주식 발행한 돈. 그리고 우리가 회사 경영하다 남았는 뭐 적립금이나 이런 게 있겠죠. 이걸 잉여금이라 합니다. 잉여금. 요 잉여금을 다시 구분해서 이것을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잉여금이라 하죠. 잉여금. 그럼 자본잉여금이 뭐냐? 이거는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거다. 요거는 이익 거래라 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거. 이거는
이익 거래에서 발생한다. 아시겠죠? 이익 거래다. 자본 거래가 뭐냐? 이 자본 거래를 하는 건 다른 말을 바꾸면 주식 거래를 말한다. 주식 거래. 주식 거래라는 건 결국 뭐죠? 주식을 사고 파는 거잖아. 그죠? 주식을 사고 판다는 거는 누구와의 거래죠? 주주하고 거래잖아. 그죠? 그죠? 주주. 그래서 이걸 기업의 내부 거래라 이랍니다. 우리 회사 내에서. 그죠? 이익 거래라는 거는 이거는 이건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영업 거래를 말하죠. 이거는 외부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다. 알겠죠? 그래서 이익이 생겼다. 그럼 자,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자, 구분하는 거 잘 보세요. 자본금은 크게 자본금과 이익여금으로 구분하는데, 잉여금을 다시 뭐라 했죠? 자본잉여금과 이익여금을 구분한다. 자본잉여금이라는 것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거, 이익여금이라는 것은 이익거래에서 발생한 건데, 이게 주된 게 뭐냐? 주식거래다. 그죠? 주식거래. 아셨죠? 이거는 우리가 외부 영업활동이다. 영업활동. 아셨죠? 자, 이제 요 말도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자본잉여금이라는 것은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거,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이영업 거래에서 발생한 것을 이익잉여금이라 한다. 자, 요래 이제 분류를 했는데, 예,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자본 중에서 자본, 이거는 이제 주식을 발행한 돈입니다. 예, 액면 금액을 말하죠. 이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계정, 그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자본조정이라 이랍니다. 자본조정. 이거는 이 자본에다가 그냥 더할 거 또는 뺄 거 이렇게 표시한 거죠. 자본조정.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기억날지 모르겠네. 예, 앞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유가증권에서 나왔었죠. 기타 포괄손익. 혹시 들어봤습니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라 이랍니다. 누계액, 예. 이래서, 아, 이렇게. 그럼 우리가, 자본을 분류하는 방식은 크게 몇 가지죠? 다섯 가지다, 그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다섯 가지. 이렇게 분류해서. 요건 지울게요. 자, 이래 분류했는데 이걸 이제 이래 하기도 합니다. 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납입자본. 돈이 들어온 돈이다 이 말이죠. 그죠? 기업에 유입된 돈. 이거는 그대로 이익잉여금. 이 부분 자본조정과 기타 포괄 손익 이걸 우리가 기타 자본 요소다. 이래 분류하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이래 해도 되고, 이렇게 분류해도 되는데, 우리 법에서는 꼭 이래 하락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래 이제 법에는 요 예시를 일어났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었죠.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요렇게, 아, 이렇게.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있다 하는 걸 아시고,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 이겁니다. 이거. 알겠죠? 이익잉여금. 그죠? 요 부분이다. 이 부분이 뭐냐? 이거는 영업거래라 그랬죠. 결과적으로 영업거래라는 거는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고 나면은 1년 결과, 영업 결과, 이익이 생겼느냐, 손해받느냐, 바로 이거죠. 단기 순이익이 바로 이거다. 이익잉여금입니다. 주식 거래를 하고는, 그죠? 그거는 자본잉여금이라 합니다. 알겠죠? 자본잉여금. 우리가 영업거래에서 이제 이익이 생겼느냐, 손해를 받느냐. 바로 이익이 생기죠. 이걸 뭐라 한다? 이익잉여금이라 한다. 알았죠? 단기순이익. 아, 그럼 일단은 이제 기본은 요렇게. 분류다, 그죠? 자, 다시 적어 볼게요. 그럼 우리 이 자본은 결과적으로 분류를 일한다, 그죠? 분류.
자본을 분류하는데, 첫째 자본금,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자본잉여금,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익잉여금, 이렇게 분류하고, 다음에는 예, 이제 자본조정, 이렇게 자본조정에서는 더하고 뺄 거, 그리고 마지막 이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그죠? 이렇게 분류한다. 아, 이렇게 이제 다섯 개로 분류하는구나. 그럼 자본금에서는, 이 자본금이라는 것은 주식을 발행한 돈입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수,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1,000주를 발행했다. 여기에 액면금액을 곱한 거, 이게 이제 자본금이라죠. 그죠? 자본금. 여기서 이제 하나 잠깐 보고 갈게요. 예. 보세요. 주식, 액면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하고 현금으로 받았다. 주식 액면 100원짜리를 120원에 현금 받고 발행했다. 이걸 분계 한번 해보세요. 했습니다. 그죠? 분계.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이 들어왔잖아. 그죠? 현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120원 들어왔죠? 그죠?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면은 사채죠, 그죠? 사채. 주식 발행하면 뭘 한다? 자본금. 알겠죠? 예. 그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라 이랍니다. 그만 우리 자본이 증가되잖아. 그죠? 100원. 액면금액 100원. 이래. 주식을 발행하고 돈 들어온 거는 자본이 증가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회사 자본이 늘어났잖아. 그죠? 그럼 돈은 120원 돌았죠? 100원짜리 120원을 발행했으니까, 그죠? 그럼 20원 차이 생겼잖아. 뭘까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합니다. 아까는 우리가 사채일 때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그랬죠? 이때는 우리가 주식 할증 발행하게 되면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하자. 이렇게. 요래 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거는 자꾸 이제 몇 번 이렇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주식 액면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다. 그죠? 90원에 발행했다. 주식 액면 100원짜리 90원에 발행했다. 그러면 현금이 90원 들어왔죠? 그렇잖아. 그죠? 마찬가지 그러면은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이 되겠죠? 액면 얼마짜리? 100원짜리입니다. 그죠? 이때는 10원이 부족하잖아. 이거는 우리가 무슨 발행이라고 그러죠? 액면 이상 발행했으니까 무슨 발행? 예, 할증 발행이라 합니다. 아시죠? 프리미엄부 발행이다. 이거는 액면 이하로 발행했으니까 할인 발행. 디스카운트 발행. 할인 발행이라죠. 할인 발행. 아셨죠? 액면 이하로 발행했잖아. 할인 발행. 이때 요 10원만큼을 뭘 하느냐? 이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아시겠죠? 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 주식, 이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 알았죠? 요거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우리가 이제 주식을 발행했다, 그죠? 이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 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주식을 발행할 때, 예. 그 이제 주식을 우리가 발행할 때는, 물론 이제 금융감독위원회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예, 발행가액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 회사 가치에 따라서, 그죠? 예, 주식 발행 요 초과금, 액면 발행할 수도 있고, 할인 발행할 수도 있다. 또는 할증 발행할 수도 있다. 시세에 따라서, 그죠?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 부분에서 이 부분 잘 보세요. 이걸 뭐라 했죠? 주식 발행 초과금. 이거 뭐라 한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아시죠? 예.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때 요 계정은 액면금액이 들어갔잖아, 그죠? 요 100원만큼은 이래 들어갑니다. 자본금의 100원 이래 들어가고. 그럼 요 20원이 뭐냐? 요게 뭐냐? 바로 이거죠. 자본잉여금이 되죠, 그죠? 요게. 아시죠? 이게 자본잉여금입니다. 따라서 자본잉여금에 바로 나오는 이게 나와 있는 바로 주식발행초과금. 주식발행초과금 이 계정이 무슨 계정이다? 자본잉여금이다. 자본인데 크게는 무슨 계정이죠? 자본이죠, 그죠? 자본에 속하는데 이걸 뭘 한다? 자본잉여금이라 한다. 그러면은 말도 알겠죠, 그죠? 이래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시할 때는 이렇게 주식을 발행한 자본금 이렇게 그죠? 100원 또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 20원. 요거는 이제 자본잉여금에 들어가겠죠, 그죠? 자본잉여금 이렇게 해서 표시할 때 이래도 되고 안 그러면 이렇게 자본잉여금에 주식 발행 초과금 20원 이렇게. 알겠죠? 이래 표시해도 되고. 알았죠? 자, 요거 이제 아셨다, 그죠? 요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죠. 그건 이제 자본금을 얼마나 줘야 되지? 액면금액 적었잖아. 요거는 10원 빼는 거잖아, 그죠? 여기가 돼 가느냐? 여기입니다, 요거. 요게, 마이너스. 여기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거는 자본조정계정에 표시한다.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자본에서 뭐죠? 마이너스 하는 거다. 알았죠? 빼는 거다. 자본이 그만큼 감소된 거죠, 그죠? 예. 주식 발행 초과금이란 거는 자본의 증가를 나타내지만은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자본의 감소를 나타낸다, 그죠? 예. 이런 주식을 발행했을 때 차액 부분이 생겼다. 차익이나 차손이 생겼을 때 이걸 우리는 자본, 여기, 잉여금 또는 자본조정이라 합니다. 아셨죠? 여기 들어가면은 자본잉여금, 마이너스는 여기 표시합니다. 마이너스 여기 표시. 그럼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 있을 거고 또 뭐가 있나 이러면은, 감자 차익 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건 한번 설명 드릴 겁니다. 예, 말이 좀 어렵죠, 그죠? 감자, 정자 이런 표현합니다. 정자는 뭐냐? 자본금 증가. 이거는 자본금 감소. 자본금 감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감자. 그 자본금을 감소할 때 우리가 회사 자본을 증가시킬 때는 주식을 발행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주식을 또 발행해서 주주들 갖다 또 그죠? 모집하면 되죠. 회사 자본금을 감소시킬 때 요걸 또 반대로 뭐 하죠? 소각하죠. 주식 매입 소각이랍니다. 주식을 발행했던 걸뭐 하죠? 매입해 버립니다. 매입해서 소각해 버립니다. 소각. 이게 대표적인 거죠. 감자 형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우리 간단하게 그죠? 정자할 때의 가장 기본형이 주식 발행하는 거고 정자. 알겠죠? 그 흔히 이제 우리 주식을 발행했다 이라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 유상증자라 해가지고 유상증자 알겠죠? 이런 우리가 유상감자라 이랍니다. 유상감자 주식 매입 소각. 그럼 이제 신문이라든지 방송에 보시면 유상증자다 뭐 무상 이런 말 나오잖아, 그죠? 무상 여기도 있습니다. 무상 이건 또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은 이런 게 있구나 알겠죠? 그 이게 유상이라 한다. 돈이 돌았다 이 말이죠, 그죠? 돈 유상하는 건돈 돌았다, 돈 나갔다 이 말입니다. 유상 무상하는 건 돈이 안 돌아앉는 거 공짜. 이 감정, 요 매입 소각하면서 그 차익이 생겼다, 이익이 생겼다, 그죠? 액면 금액을 초과했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액면 100원짜리를 내가 요걸 매입하면서 90원에 매입했습니다. 100원짜리를 90원에 매입했으면은 10원만큼 뭐가 생긴 거죠? 이익이 생겼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이게 뭐죠? 감자 차익 하는 겁니다. 반대로, 요거 반대는 뭘까요? 감자 차손. 이런 거구나. 알았죠? 이런 등등. 결국 이게 주식 거래잖아, 그죠?
발행하고 매입하는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거다. 이걸 우리가 자본잉여금이다. 그리고 요 반대 마이너스는 자본조정의 마이너스래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네, 됐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이거라 그랬죠? 그죠?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단기 순이익이라 그랬습니다. 이익여금이 단기 순이익이다. 아시죠? 단기 순이익. 이익여금 하거들랑 항상 단기 순이익이다. 이렇게 가세요. 단기 순이익. 우리 이제 결산하고 나면 이익이 생기잖아. 그죠? 단기 순이익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12월 말에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죠? 이익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익이 생기면은 주식회사는 주인들이 많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뭐죠? 주주잖아. 주주들이 모여야 됩니다. 언제? 한번 모여야죠. 그죠? 그걸 뭐라 합니까? 주주총회. 그죠? 보통 뭐, 그 다음 해 모입니다. 그죠? 뭐, 2월 달부터 뭐, 3월 달에 보통 모이죠. 그죠? 이때 이제 주주총회를 하죠. 모여가지고, 우리 작년에 이익이 100원 생겼다. 요 이익 우리 어떻게 할 거냐? 결정하겠죠. 이거 우리가 나눠 가지자. 그게 뭐죠? 배당. 배당. 또 우리 앞으로 회사를 좀 확장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또 어떤 그 생산. 그죠? 어떤 뭐 다른 물건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또 생산부를 하나 그죠? 예를 들어서 신설한다. 그 돈이 좀 필요하다. 그죠? 정리 좀 해야 되죠. 정립. 예? 남는 돈이 있으면은 또 이 기타 또 있습니다. 그죠? 남는 있으면 또 다음 기회 넘깁니다. 차기월. 알겠죠? 이거. 예? 예. 그래서 요 과정. 알았죠? 자, 이거 보세요. 자, 요걸 제가 이제, 요건 바로 예를 한번 들어서 할게요. 요 부분, 예, 요 부분입니다. 12월 31일 날, 알겠죠? 결산의 결과, 우리 회사가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100원이 발생했다. 그죠? 단기 순이익이 생겼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그죠? 3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예를 들게요. 20일 날 주주총회를 한다. 그죠? 주주총회 개최하겠죠. 그럼 주주총회에서 이걸 이익을 어떻게 할 건지 처분해야 되겠죠. 그죠? 그 처분 결정을 합니다. 첫째 뭘 하느냐? 배당. 알겠죠? 배당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죠? 배당. 그럼 배당 얼마 할 거냐? 그건 뭐 정하기 나름이겠죠. 그죠? 주주총회에서 100원 중에서 우리 60원 서로 1년당 고생했으니까 나누어 갖자. 배당. 또는 뭐 몇 프로 하자. 60% 하자. 뭐 이렇게 결정하겠죠. 그죠? 또 일부는 저금합니다. 적립. 요건 좀 우리 좀 예금해놔야 되겠죠. 그죠? 나머지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거는 다음 기회 넘겨야 된다. 그죠? 이걸 뭐라느냐? 차기로 넘긴다. 차기율 잉여금 10원. 그렇게죠. 그죠? 차기율 잉여금 10원. 100원 중에서 60원, 30원 하고 나니까 10원 남았잖아. 그죠? 그런데 보세요. 금년에 우리가 요 단기 순이익이 발생되기 전에 작년에 넘어왔던 게 있었다. 요거.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 전에 그걸 뭐라 할까요? 정기 2월. 이걸 우리는 정기 2월 잉여금이라 이랍니다. 지난 기에 넘어왔다, 그죠? 만약에 지난 기에 넘어왔던 잉여금이 30원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정기월 잉여금 있었다면, 여기 있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작년에 넘어왔던 거. 있었으면은, 정기월 잉여금 30원에다가, 이거는 작년의 이익이죠. 작년에 생겼던 단기 순이익이고, 이건 단기 순이익이 결과적으로 모두 얼마죠? 130원이잖아. 130원 가지고 처분하고 나면 얼마 남죠? 40원. 그죠? 뭐, 차기율 잉여금은 40원이다. 아시겠죠? 예. 요거 이해되죠? 그죠? 예. 자, 여기서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작년에 손실이 있었다. 우리가 정기월 결손금이라 해야 합니다. 결손금. 예. 만약에 결손금이 30원이 있었다면은
단기에는 이익이 100원, 정기월 결손금이 30에서 서면은 이번에 처분할 거 얼마죠? 70원. 그렇게 죠 그죠? 예, 그렇게 합니다. 예. 자, 일단은 요즘도 아시고, 이제 배당을 합니다. 배당을 하는데, 요 60원을 배당한다는 거 아시죠? 그죠? 요 배당을 하는 이 배당도 다시 구분합니다. 우리 원칙은 현금 배당을 원칙으로 한다. 현금으로 배당을 원칙으로 하죠.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주식을 배당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죠. 주식 배당도 결정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주식 배당. 만약에 이제 주가가 우리 회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총회에서 우리 주식을 좀 배당하자 하겠죠. 예, 그런데 자 잠깐 들어주세요. 이거 예. 상장법인은 제한이 없습니다만은 비상장법인인 경우에 요 주식 배당은 전체 배당금 중에서 50%를 초과할 수 없다. 알겠죠? 주식 배당은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현찰 주는 거고 이거는 뭐죠? 외상이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주식으로 대신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주식 배당은 이 주식 배당은 50% 초과할 수 없다. 비상장 법인인 경우입니다. 예. 그 우리 회사는 결정했습니다. 60원 중에서 현금 배당을 40원 하기로 하고 20원은 주식 배당하기로 했다. 알았죠? 이렇게 한다. 적립을 하는데 이 적립금 저금하죠. 그죠? 이 적립금도 이게 법으로 강제를 해야 되죠. 이걸 우리는 법정 적립금이라 합니다. 법으로 해야 됩니다. 법정 적립금. 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죠? 그걸 뭐라 한다? 임의 적립금. 이렇게. 예. 법으로 정해놔죠. 그죠? 이거는 강제를 해야 됩니다. 법정 적립금. 이건 우리 회사가 임의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법으로 정해놓은 걸 이걸 우리 뭐라느냐? 이걸 우리는 이익준비금이라 이랍니다. 다른 말로 이걸 뭐라느냐? 이익준비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익준비금 아시죠? 예. 법정적립금을 다른 말로 이익준비금이라 하게 됩니다. 그 이익준비금은 법으로 정해놨다 그랬잖아, 그죠? 보세요. 요거는 얼마 해야 되느냐? 요금액의 10% 이상 해야 됩니다. 10% 10분의 1 이상. 10분의 1 이상. 법에 여러 나옵니다. 10분의 1. 같은 말이잖아, 그죠? 10% 이상. 10분의 1이 10%니까. 그래서 요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해야 된다. 알았죠? 10분의 1 이상. 항상 최소가 10분의 1. 요게 최소치죠. 최저. 10분의 1 이상. 그 이상 하는 거랑 관계없죠, 그죠? 그럼 얼마 이상 해야 될까요? 4원 이상. 뭐, 4원을 하든, 그죠? 뭐, 10원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예. 언제까지 하느냐?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이 법정 적립금은 이 자본금 있죠? 요, 우리가 정한 요 자본금 있죠? 그죠? 법정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만 하면 됩니다. 법정 자본금의 얼마까지?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걸 우리는 법으로 정한 자본금이죠. 그죠? 법정 자본금이 어제 최소치가 얼마죠? 5천만 원이잖아. 그죠? 주식에서 설립할 때 최소 자본금이 얼마죠?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알죠? 5천만 원. 그러니 우리는 뭐 5천만 원 기준이지만 뭐 기업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 뭐 5억이 될 수도 있고 할 거고 뭐 50억까지도 할 수 있고 그죠? 한 최소 자본금이 5천만 원인데 거기에 2분의 1 될 때까지 한다. 알았죠? 다시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 금전 요 같은 말입니다. 그죠? 금전 배당 금액의 10분의 1 이상 언제까지 한다? 자본금의 언제 2분의 1이 될 때까지. 법정 적립금이다. 그러면 결국은 요 금액 우리가 최소치를 한다면 4원 하면 되겠죠. 4원. 임의 적립금은 이제 30원을 가지고 적립한다면은 법으로 정한 적립금 4원 적립하고 나면 나머지 얼마? 26원. 그죠? 적립하면 되겠다. 임의 적립금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우리 회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퇴직 적립금이라든가, 그죠? 예, 또는 뭐
어떠한 거 건물 하나 짓기 위한 거죠. 신축 적립금이라든가 또 감채 적립금이라 합니다. 내가 돈 빌린 거 갚기 위한 거 감채 사채 감소 감채 적립금이라든가 뭐 기타 뭐 별도 적립금이라든가 그죠? 등등 이런 거. 이거 이제 임의 적립금. 예, 기업에서 임의를 할수 있는 거니까. 요리한다 그죠? 임의 적립금. 아셨죠? 그죠? 자, 이건 이제 이것 한번 보세요. 현금 배당한다 그랬죠? 요 현금 배당을 보세요. 그럼 현금 만약에 40원 배당한다고 가정할게요. 요거 분개 한번 해볼까요? 분개. 분개. 현금 배당 40원 했다. 분개하면 현금이 나갔죠? 사업에는 뭐가 감소됐죠? 예? 자본인데, 이걸 우리 뭐라 한다 그랬죠? 정기율 잉여금과 이걸 뭐라 했죠? 이익 잉여금. 알겠죠?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처분 안 했죠? 그래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아직 처분 안 했잖아, 그죠? 이익 잉여금이랍니다. 예?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건 이제 처분했잖아, 그죠? 처분하고 나니까 하고 나서 남는 거, 요거는 다음 기로 넘어갑니다. 차기이월 잉여금. 그러면은 이걸 이제 우리는 요게 돼가지고 미처분 잉여금입니다만은 앞에 미처분을 생략하고 그냥 요래 할게요. 이익 잉여금 40. 됐죠? 그러면은 이제 이익 잉여금 감소. 그냥 자본의 감소죠. 현금이 나갔다, 그죠? 이해되죠? 그죠? 요 돈 나갔잖아. 이익잉여금 40원, 현금 40원. 요건 이제 자본이 40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주식배당 한번 해볼까요? 요걸 한번 해볼게요. 주식으로 배당했다 그러면 20원만큼 돈이 나갔죠? 나갔으니까 마찬가지. 이익잉여금은 20원 감소되었다. 그죠? 이번에는 현금을 지급한 게 아니고 뭘 줬죠? 주식을 줬습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뭘 한다 그랬습니까? 주식을 발행 교부했죠, 그죠? 주식을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뭘 한다 그랬죠? 자본금 20원, 그죠? 이렇게 되잖아. 자, 요거 차이 좀 잠가 볼게요. 현금 배당에서는 현금이 나갔지만 이건 현금이 안 나갔죠? 주식 줬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자본이 지금 40원 감소되었습니다. 이거는 한번 보세요. 이익잉여금이 요게 감소가 되면서 요게 20원 감소되면서 이게 20원 증가돼 버렸잖아. 그죠? 자본 요 보세요. 주식 배당은 자본금은 20원 증가됐죠. 이익잉여금은 20원 감소됐죠. 이게 다 자본계정입니다. 지금 우리 하는 게 자본계정이잖아. 그죠?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죠.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은 20원 감소했고, 자본금이라는 자본은 20원 증가했잖아. 이익잉여금은 감소했고, 이 자본금은 증가했다. 그 자본총액은 변동 없죠. 그죠? 요거는 감소했고, 요거 증가했잖아. 그죠? 그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자본과 자본금 요걸 구분하셔야 돼요. 자본은 총 자본을 말하고, 그 중에 주식을 발행한 돈이 자본금, 그리고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이렇게 구분되니까. 아시겠죠? 그럼 다시, 요 금액,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다는 것은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금은 증가했으니까 자본총액은 뭐다? 불변. 그죠? 예. 자본은 방금 뭐라 했죠? 변동 없다, 그죠? 자, 이익잉여금은 감소, 자본금은 증가, 자본은 불변. 알았죠? 자본총액 불변이다, 그죠? 자, 여기서 보세요. 주식을 발행 교부했으니까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는 주식도 발행해 줬으니까 주식수는 증가됐습니까? 감소됐습니까? 증가됐죠. 증가됐잖아. 그죠? 주식 배당하니까. 액면은 아무 변화 없겠지 뭐. 그들 원래 정한 대로 그죠? 이게 주식 배당이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면 주식을 배당한다는 것은 이익잉여금은 감소, 자본금은 증가, 자본은 불변, 주식수는 증가, 액면은 불변이 된다. 요거 이해되죠? 그죠? 이거 요거 아시죠?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자본에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거. 주식 배당. 알겠죠? 예, 요걸 물어봅니다. 보세요. 아주 중요하죠, 그죠? 예, 이걸 물어봅니다. 자, 주식 배당에 대한 설명을 여러 개 했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이런 묻습니다.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은 회사의 이익잉여금은 증가한다. 틀렸죠? 감소한다. 주식을 배당하면은 자본금은 감소한다. 자본금은 증가했잖아. 그죠? 주식을 배당하면 자본은 증가한다. 자본은 불변. 주식을 배당하면 주식 수는 변동이 없다. 증가하죠. 액면은 증가한다. 불변.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문제를. 알겠죠? 예, 여기 주식 배당입니다. 요걸 가지고 문제, 우리 이제 이 자본에서, 그죠? 문제, 객관식 문제 제일 많이 나왔던 이겁니다. 요거, 요, 요거, 요, 요네요. 아시겠죠? 요거, 요거, 요. 예? 자, 여기에서, 우리 요거 이제 비교해서, 요거 하고, 하나 좀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 보세요. 이겁니다. 자, 액면, 100원짜리, 한 줄을, 액면 100원짜리, 그죠? 예. 요 액면 100원짜리 한 줄을 50원짜리 두 줄로 나누었다. 알겠죠? 액면 100원짜리를 예, 요렇게 50원짜리로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나눴다. 이렇게. 50원짜리로. 요렇게. 이걸 뭐랄까요? 예, 액면 분할이랍니다. 아시겠죠? 액면 분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식 액면을 분할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 분할, 액면 분할, 액면을 빼버리고 그냥 주식 분할했다. 약해서 알겠죠? 주식 분할. 그 100원짜리 한 줄을 50원짜리 두줄 만들었다. 그죠? 이걸 액면 분할이랍니다. 그럼 액면을 분할했습니다. 주식 한주 100원짜리가 50원짜리 두주 됐다. 그죠? 두주 됐으니까 액면 100원짜리로 두주 됐으니까 그럼 주식 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됐지. 한 주가 두주 됐으니까 주식 수는 증가. 액면 어떻게 됐습니까? 한주 100원짜리가 얼마 됐죠? 50원 됐잖아. 액면은 뭐 됐죠? 한 주당 액면은 감소됐죠? 그죠?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자본금은 변동이 없다. 자본금은 같다. 그렇죠? 자본금은 불변. 자본금이 불변이니까 자본도 불변, 총액도 불변이다. 그죠? 자, 반대. 이번에는 그러면은 요 50원짜리 두 줄을 한 줄로 묶어버렸다. 100원짜리 한 줄을 이렇게. 이거는 액면을 뭐 했죠? 주식을 병합했다. 병합이랍니다. 알겠죠? 병합. 예. 두 줄을 한 줄로 묶어버렸습니다. 병합했다. 그러면은 이때는 주식 두 주가 한 주가 되었으니까 주식 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소가 됐지. 그죠? 액면은 한 주에 50원짜리가 100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액면은 뭐 됐죠? 증가됐죠. 그런데 전체 자본금은 변동이 없다. 자본총액도 변동이 없다. 아셨죠? 요 부분하고. 요거 하고. 예, 같이. 아셨죠? 예, 비교해서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요게 자본 부분이다. 알았죠? 예, 자본 부분 요거고. 요 부분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요거, 주십시오. 요거 하고 하면서 요 부분하고 같이 이제 겸해서, 이렇게. 아시겠죠? 예, 요게 자본의 핵심이다.
자, 이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보세요. 볼게요. 주식으로 우리가 액면 100원짜리를 발행했다. 만약에 120원에 발행했습니다. 이걸 내가 취득했다. 130원에 취득했답니다. 다시 재발행했다. 140원에. 이런 경우다.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주식 액면 100원짜리를 내가 120원에 발행했습니다. 그럼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으니까, 그럼 이 20원이 뭐죠? 이게 뭐죠? 주식 발행 초과금. 이래죠, 그죠? 발행 초과금. 이걸 요래 취득했습니다. 130원에. 우리 회사가 내가 주식을 발행했다가 그걸 취득하죠. 이걸 우리 뭘 하느냐? 자기 주식이라 합니다. 알겠죠? 자기 주식. 그대로. 이걸 우리가 원가로, 취득 원가로 표시하는 게 원가법이라 합니다. 알겠죠? 원가로, 금액을 원가로 표시하자. 이걸 뭘 한다? 원가법이랍니다. 예. 그럼 방금 제가, 예, 자, 보세요. 자기 주식 나왔다, 그죠? 자기 주식 계좌. 이거는 자기 회사. 알겠죠? 자기 주식이라는 거는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 회사가 다시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면 자기 주식이라는 거는 그 자기 주식은 뭐냐? 요거는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로 표시한다. 그러면은 자기 주식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자기 주식. 알았죠? 아. 자기 주식은 여기에,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로 표시한다. 자, 이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앞 시간에 사채를 했습니다. 그럼 자기 사채하는 것도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재취득한 경우. 아셨죠? 다시 취득했다. 그 자기 사채라는 거는 자기 회사가 발행했던 사채를 다시 취득했다. 그죠? 뭐 사채는 뭐죠? 돈 빌린 거잖아. 그죠? 사채를 발행했다는 건돈 빌린 거잖아. 그죠? 빌렸는데 내가 사채를 발행했다. 다시 취득했다는 건 빚값한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우리가 계정감을 안 쓰고 그냥 사채를 상환한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간주. 그러면 자기 사채라 하는 거는 자기 회사 주식이라는 거는 요거는 분개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기 회사 주식을 우리가 취득했다면 분개를 합니다. 차변에 자기 주식 얼마 현금 주고 사왔다. 대변에 현금 얼마 이래 분개하고 자기 사채라는 거는 차변에 사채 대변에 현금 이래 해버리죠. 이건 자기 사채라고는 안 씁니다. 그냥 사채. 빚갚았다 이래 보는 거죠. 사채. 이거는 자기 주식. 이건 그냥 사채이라는 사채. 알겠죠? 자기 사채라는 건 없습니다. 사채라고. 아, 그럼 자기 주식 하는 말 알겠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발행했다가 취득했으면 그걸 뭐라 한다? 자기 주식. 그럼 이제 우리가 취득했다가, 그죠? 다시 또 발행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이런 자기 주식의 취득은 우리가 우리의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이거는 원칙상 금지가 돼 있죠. 원칙상 금지가 돼 있다. 왜? 이런 거는 자기 회사 주식을 사면은 주가를 조작할 수가 있잖아. 그죠? 주식 가격을. 그래서 자기 주식의 취득은 상법상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상법상, 예. 금지를 하고 있는데,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해야 되겠죠?
정당한 사유가 뭐냐? 첫째, 그죠? 우리가 정당한 사유를 하면은 하나는 이걸 이제 뭐 방어권 행사다. 행사라든가 규모 축소 등등 이렇답니다. 이런 걸 이제 정당한 사유로 보는 거죠. 방어권 행사가 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내가 A라는 법인이래요.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주식을 지금 30% 가지고 있으면서 이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사장이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20%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주식을 취득한다. 이 사람 주식이 내보다 많아져 버리면은 이 사람이 사연대를 차지할 수 있잖아. 이런 게 이제 방어권 행사를 하는 거죠. 그죠? 또는 다른 회사가 우리 회사 주식을 자꾸 취득하죠. 다른 회사, 타 회사, 다른 회사에서. 그러면 회사가 넘어갈 수 있잖아. 그죠? 그럴 경우에는 나도 우리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죠. 회사가 어렵다. 규모를 축소한다. 이것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당한 사유로서 자유주의 취득이 허용되는데, 보세요. 그럼 여기서 다시 발행했다는 것은, 이거는 방어권 행사인 경우죠. 요런 경우에는 이제 방어권 행사가 말하면은 그 방어권 행사가 무사히 이제 끝나면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 없잖아. 그죠? 이건 다시 또 재발행하게 됩니다. 다시 또 발행해야 되잖아. 그죠? 규모를 축소한,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이제 매입 소각하는 경우죠. 응? 여기 이제 규모 축소다. 아시죠? 자, 그러면은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우리 방어권 행사인 경우다, 그죠? 130원짜리를 140원에 재발행했습니다. 그럼 요 10원 남았다, 그죠? 요 10원 남은 걸뭘 하느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 이랍니다. 처분 이익. 그럼 이 계정은 뭐냐? 요게 바로 자본 조정의 또 플러스죠, 그죠? 요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 아, 알죠? 자본 잉여금. 알겠죠? 예, 여기 들어.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거는 자본 잉여금에 들어간다. 알았죠? 자본 잉여금. 자, 이걸 제가 이제 매입 소각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취득하고 나서 이걸 취득 후에 소각했다, 그죠? 100원에, 이걸 110을 할까요? 110원에 매입하여 소각하다. 110원에 현금 매입하여 소각하다. 만약에, 흐름을 이해하겠죠, 그죠? 처음 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흐름은, 주식을 우리가 발행하고 다시 취득했다가, 그죠? 취득한 걸 말한다. 자기 주식. 여기서 다시 재발행할 수도 있고, 매입 소각한다. 그죠?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어렵죠. 그죠? 기본법을 좀 벗어났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알겠죠? 일단은 제가 하면서, 여기까지가 마무리니까 마무리 다 해버립니다. 지금. 나중에, 이건 나중에 해도 되는 겁니다. 이건 심화과정에서 하는 건데, 원래는. 해드릴게 보세요. 다시 발행해서 뭐란다? 자기 주식 처분이. 이해하겠죠? 그죠? 매입 소각했답니다. 만약에 취득하고 나서, 요 경우는 규모를 우리가 회사 규모를 좀 축소하기 위해서, 취득하여 소각합니다. 그죠? 취득 소각했다. 그러면은, 자, 분양을 해볼게요. 보세요. 돈이 110원 주고 사왔습니다. 현금 얼마 나갔죠? 110원 나갔죠? 그죠? 자, 요 주식을 내가 사왔습니다. 그죠? 자유주식을 내가 취득했던 주식을 매입 소각했죠, 그죠? 사왔습니다. 소각해버렸다, 그죠?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그죠? 내가 취득해서 취득 후에 바로 소각해버렸잖아, 그죠? 취득. 그럼 주식을 취득했으니까 뭐가 되죠? 자본금이 감소되죠. 자본금 감소. 그렇죠? 자본금 감소. 자본금은 항상 뭘 한다 그랬죠? 액면금으로 표시합니다.
액면이 얼마죠? 100원짜리잖아. 그죠? 100원. 그럼 110원 주고 사왔죠. 요거 얼마? 100원이죠. 요게 얼마 모자라죠? 10원 모자라죠. 요걸 뭐라 한다? 감자, 차, 손이라 이랍니다. 손. 요게 만약에 적으면 이게 뭐 생길까요? 감자, 차, 익.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예, 흐름.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핵심 뭐라 그랬습니까? 주식 배당. 그죠? 주식 배당이 핵심인데, 요게 우리가 다시 주식을 취득했다가 뭐 하는 경우 있다? 재발행. 또 소화하는 경우 있다. 그죠? 아,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할게 보세요. 여기 들어가는 거는 두 개다. 개념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미신. 아, 이 두 개적이구나. 미신, 미신. 우리 알죠? 그죠? 미신, 미신. 이게 뭐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요게 뭐냐? 신주청약 증거금. 요걸 우리는 자본조정의 보너스다. 예, 보시고. 기타 포괄 손익 있죠? 요거는 우리 네 개 정도, 알았죠? 요게 들어가는 거 네 개 정도. 해매, 파재. 해매, 파재를 그랬는데, 요게 이제 계정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해외, 사업, 환산, 손익. 요 계정이 이제, 요게 이제 바뀌어서, 그죠? 기타, 포괄, 손익, 예, 평가, 손익 계정이죠. 요게 뭐냐? 파생상품, 평가, 손익 계정. 요게 뭐냐? 재평가, 잉여금 계정이다. 요걸 우리는 기타 포괄 손익이라 한다. 제가 유가증권 할 때 요 계정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이 뭐냐면 보세요. 요걸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뭐 집세를 줬다. 직원들 월급을 줬으면은 단기 비용이잖아. 그죠? 단기 손익 처리합니다. 손실이나 수익으로. 원래, 원래. 근데 비용은 비용인데, 원래 비용으로 처리 안 하는 거, 내년이나 그 후에 처리할 거, 그걸 뭐란다? 기타 손익이라 이랍니다. 요리 이해하시면 쉽잖아. 그죠? 알겠죠? 그럼 원래 내가 만약에 우리 회사 이런 전기로 지급했으면 원래 비용 떨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걸 원래 안 떨고 내년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걸 기타 포괄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기타 손익인데, 이걸 이제 표현할 때, 요걸 뭐란다? 이것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손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괄. 그래서 표현을 요래 하는 거죠. 기타 포괄 손익이다. 제 개인 생각에는 그냥 차라리 막 요걸 빼버리면 오히려 이해하기 쉽잖아. 그죠? 단기 손익과 기타 손익. 그런데 뭐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말 들어가 있죠. 아, 기타 포괄 손익이다. 보세요. 요거 한번 볼게요. 외국에, 해외, 외국에, 해외죠, 그죠? 사업소가 있습니다. 외국에. 쉽게 말해서, 미국에 우리 회사 지사가 있다, 지사. 알겠죠? 지사. 외국에 지사가 있는데, 그 지사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달러로 표시되어 있겠죠, 그죠? 달러. 이제 결산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이걸 우리나라, 원으로 환산했죠. 환산. 달러를 1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그죠? 원화로 환산하다 보니까 환율은 변동이 생기죠. 변동. 그 변동으로 인해서 손실이 생겼더랍니다. 손실. 거기 손실. 요거는 뭐죠? 환율이 올라가면 이익이잖아. 그죠? 이익이 생겼다 이거죠. 그럼 요거 손실은 비용 맞잖아. 요거는 비용이고, 요거는 수익 맞죠? 근데 이걸 원래 단기 비용을 처리하지 마라 이겁니다. 원래 하지 말고 넘기줘라.
올해 만약에 손실이 20원 생겼더라, 내년을 넘기랍니다. 내년을 넘겨서. 그럼 내년에도 또 이런 또 손실 또 생기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내년에 이익이 생겼더라, 상계해랍니다. 상계. 플러스 얼마? 10원이죠. 또 그 다음에 만약에 손실이 50원 생겼더라, 또 상계해라. 얼마? 마이너스 40원. 그 다음에 또 이익이 50원 생겼더라, 또 상계해라. 10원. 그걸 계속 뭐하라 말이죠? 상계하라 말이에요. 상계, 상계. 알았죠? 상계, 상계. 계속 상계 나가요. 상계. 상계. 이걸 미리 떨지 마라 이거죠. 알겠죠? 그걸 뭐란다? 기타 보괄 소리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말 뜻을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죠? 단기 손익과 무슨 손익? 기타 보괄 손익이다. 요리 이해하시면 돼요. 예. 아하. 원래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내년으로 넘긴다. 그 넘기기 위해서 장부에 적어놔야 되잖아. 그죠? 그 장소가 여기입니다. 자본계정. 그 이게 계속 이제 합산되잖아. 그죠? 합산되니까 누적. 누계라 이랍니다. 기타 보괄 손익, 누계. 알았죠? 예, 요게죠. 요래 이해하시면 되죠. 이거는 재평가 잉여금은 그냥 자본이니까 요거는 나중에 상계 안 합니다. 그냥 나중에 우리가 처분할 때 이익잉여금을 대체해버립니다. 아무튼 요 계정을 우리는 뭐라 한다? 기타 포괄 손익이라 한다. 알았죠? 종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기타 포괄 손익이 어느 거냐? 물어봅니다.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계정 감원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았죠? 종류만, 예. 해, 매, 파, 재. 근데 요게 원래는 매도 가는 금융자산인데, 이제 지금 이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기타 포괄 손익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렇게 적어 놨습니다. 매도 가능입니다. 원래는 알겠죠? 제가 이걸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그랬죠? 그죠?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자본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의 346조를 잠깐 볼까요? 346조 한번 보세요. 그거 보니까 1번, 2번, 3에서 4개 나와 있죠? 그죠? 4개. 우리 책에는 5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5번까지는 할 필요 없고,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아셔도 됩니다. 아셨죠? 예. 1번, 2번, 3번, 4번. 예, 알았죠? 기타 보활손이 누계다. 까지. 자, 자본이 끝났습니다. 요게 자본입니다. 자본에서 가장 핵심이 뭐라 그랬죠? 요겁니다. 주식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이걸 이제, 우리가 이걸 이 자본에 대한 회계 처리를 다 하려고 하면은, 이걸 과거에는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를 할 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한 이틀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정하고 하나하나 설명도 다 해드렸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걸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예. 전혀 시험 대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하나 이런 거니까. 알겠죠? 예. 우리는 시험에 대비해서 주식 배당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럼 이제 그 주당 이익 같은 거는 나중에 하면 되고, 요래 하고 나서는 다음에는 이제, 그럼 그동안 이제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까지 했잖아. 그죠? 다음 전에서 수익, 비용,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기본은 좀 잡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